잘 잤니?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상현 씨가 남진군 몸보신하라고 사온 홍삼액이에요. 안 돼요. 간이식 후에 홍삼이나 보약거든 안 된대요. 날것도 피해야 되고요. 음식은 북어나 전복 같은 고단백이 좋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곤수 씨가 연구 많이 했네. 넌 오늘부터 회사 나가? 네.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둬서요. 운전을 해도 돼? 기사 구했어요. 당분간 고성규 씨가 남진이 차 운전할 거예요. 고성규 씨? 예. 한사장 처남 아니야. 그 주식 팔아 넘긴 놈. 한 사장님 주식도 돌려드릴 거야. 그동안의 잘못도 사죄드리고. 우와, 사람이 완전 180도 헷가득 변했네. 어우, 살살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적응 안 되거든요. 남진아, 너도 적응 안 되지. 꽃봐요. 남진이도 적응 안 된대잖아요.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다. 하긴 내 앞에서 웃을 일이 없었지. 저희 막 출근할게요. 뭐든 부탁할 일 있으면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해줄게.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어제 증언한 건요, 현강을 위해서였어요. 현강 이미지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니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남진이가 한없이 착하긴 해도 뚝성줄이 있어서. 그래도 웃어줬잖아요. 처음으로 날 보고 웃어줬어요. 회사에 나가봐야겠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겠어요. 사임하기 전에 다 제자리 잡아놔야죠.